아, 며칠 전에 연구실에서 이 펜에다가 손을 넣어서 다친 친구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혹시 펜은 우리 전력전자에서 많이 쓰잖아요. 실험할 때 연구실은 NMB 거랑 그 산효코 제품을 많이 쓰는데, 아, 물론 연구실마다 쓰는 건다 틀리겠지만, 요 앞에 이 필터망을 따로 팔거든요. 대부분 이건 같이 주문 안할 거예요, 아마. 보통은 망 없이 쓰는데, 아, 요번에 후배가 여기 무의식 중에 손을 이렇게 어떻게 댄 거죠, 펜에다가. 그래서 손톱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, 보통은 펜에다가 손안 넣어요, 사람들이. 근데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생각을 못한 거죠. 얘는 지금 필터 없이 요 그냥 보호막만 하나 붙여놓은 상태고, 필터까지 넣는다면 이렇게 필터가 앞쪽에 들어가고 결합되는 겁니다. 원래는 볼트로 이 뒤쪽이랑 체결해야 되는데, 이게 이미 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추가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이 뒤집어서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앞에 망을 벗겨내면 뒤에 것처럼 필터가 없이 요 보호막만 있는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연구실에서 펜 쓰시는 분들은, 뭐 익숙하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죠. 조심하는데, 이게 또 사고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해도 또 생기긴 생기더라고요. 이게 다행히 크게 안 다쳐가지고 뭐 병원 뭐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, 이게 크게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 사고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.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도 무의식 중에 손을 넣었다가 어떻게 딱 대면서 다친 거거든요. 이게 요망 자체는 비싸지 않으니까 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필터랑 요 망을 같이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금속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. 이 저는 왠지 이게 일회용으로 쓸것 같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걸 구입했거든요. 요 망도 같이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